세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승부. 네,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늦게 도착한 곽수정입니다. 시사계 측면승부사 이종훈 박사께서 옆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늦으면 늘 이렇게 이 박사님한테 신세를 줍니다. 예, 근데 그 곽 박사가 굉장히 발음이 어렵네요. 예, 그렇죠. 뭐 저금이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예. 하여튼 뭐 잘하셨습니다. 아까 하시는 일부 인터뷰는 제가 잘 들었고요. 결국은 네. 이제 원식 원내대표하고 민생 입법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슈도 그러면은 예상 가지고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그러면? 오늘 이슈는 재심 불가. 청와대 민원 저 청원인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조두순 관련한 조두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청와대 홈페이지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 예. 이제 그 마감이 됐는데요. 예. 총 61만 5천 명이 참여해서 이게 최다 서명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그 청와대 1일 소셜미디어 라이브 요즘에 예.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여기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재심의 경우에는 예.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거나 예.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예. 즉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예. 따라서 이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또 법률 전문가 아니십니까? 예. 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요. 제가 네. 웃었던 이유는 얼마나 이렇게 참 소통하니까 국민들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네. 이런 법리적인 문제까지 다 청원을 받아가지고 재판 법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국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네. 팟캐스트 하나 운영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청와대. 아, 예. 뭐 이게 뭐 사실은 이제 뭐 팟캐스트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거고 소통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요. 예. 이렇게 수석들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이 지난번에 이 조국 민정수석이 한번 또 그 프란치스코 교황 말씀 잘못 인용해갖고 논란이 된 적이 있는 것처럼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타부타라고 지금 예.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근데 2020년 출소가 돼 있는데 네. 인신을 예정이죠 구속할, 그때 예. 예. 인신을 구속할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2008년에 12년 징역 선고 받았죠. 예. 그래서 이제 202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풀려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그 촛불 집회도 열렸고 이렇게 논란이 돼서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까지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이 특례법도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이 관련한 규정들이 좀 강화된 것은 맞아요. 그리고 형량도 지금 상당히 지금 더 이제 늘어난 상황이긴 하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 그러니까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다 보니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이제 유발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조국 수석이 이제 해석 이번에 이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네. 얘기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정부가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 예, 그런 이제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신경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은 이제 가장 문제는 그 피해를 본 그 소녀에게 다시 좀 가까이 다가간다거나 네. 그 근처에 가서 뭐 또 그런 걸 또 도모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잖아요. 또는 예. 재범 우려.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제 감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이제 감시를 이제 확대를 한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이른바 이제 전자발찌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끼게 돼 있는 그런 그 시한이 있는데 그걸 또 연장하는 네. 것이 가능하니까 예. 뭐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이제 노력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예. 사실은 뭐 그러니까 2020년 뭐 이 정도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다음 정부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예. 네. 뭐 다음 정부도 정부지만 국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많은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좋고
또 법은 법대로 존재를 하지만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 조국 민정수석이 이렇게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예.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신가 봐요. 제가요? 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신 것 같아요. 저를 자꾸 이렇게 함정에 몰아넣으실 전혀 그런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네. 예. 이 조국 수석은 조국 수석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또 다른 정부는 다른 정부대로 하면 되는 거죠. 뭐 대통령이 선출되시면 또 다른 형태의 소통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조두순 사건 이후에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긴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그 형량도 더 늘어났고요. 네. 그러니까 형법을 2010년을 했죠. 그래서 유기징역형 상한이 이제 15년에서 30년으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되기도 했고 예.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폭력범죄특례법 2010년도에 이제 제정을 하기도 했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강화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드렸다시피 네. 이게 이제 그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주치 감경 논란은 무슨 말입니까? 예, 이것도 함께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그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예. 이제 왜냐하면 조두순이 이제 형량이 12년밖에 안 나오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주치 상태여서 심신미약이었다라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예.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였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주치 감경 이 부분도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예. 이제 그 청원이 이제 올라온 거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해명을 하긴 했는데 예.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신중론을 좀 폈습니다. 그러니까 예.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 이것을 지금 그러니까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은 그 주치감경 폐지의 법조계 내에서도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셋째 아들 주치감경 받은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예.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예. 다 됐네요.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안전하게 운전해서 오긴 왔습니다만 이종훈 박사께서 잘 리드를 해 주셔서 무난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두 번째 인터뷰 해볼까 합니다. 조세 햇피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유럽 국가 연합에서 지정한 조세 햇피처 국가다. 우리나라에도 조세를 피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죠. 제가 생생경제 진행할 때 저하고 자주 인터뷰해 주셨던 분입니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네. 예. 먼저 그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조세 햇피처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조세 회피처라면 일반적으로 세율이 낮고요. 네. 두 번째는 회계의 투명성이 좀 없고. 네. 세 번째는 정보 교환 규정이 없는 지역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조세 피난지에 들어가면 예. 도대체 거기서 얼마만큼 돈을 벌었는지 네. 누구한테 돈을 갔는지 네.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지역 예. 이것을 일반적으로 조세 회피처라고 합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결정하는 그런 기준, 정해진 기준은 요 세 가지를 놓고 결정을 하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예. 가장 그 명확한 지침은 OECD가 네. 일반적으로 회원국을 상대로 해서 예. 또는 비회원국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되면은 조세 피난처가 된다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그 몇 년 전부터 해왔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EU 유럽연합이 조세 회피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이렇게 발표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이번에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발표했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뭐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예.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돈이 어디 슬슬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기도 하고 갔다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네. 누구한테 빠져나가는지 누구한테 예. 오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이후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네네. 그랬더니 그 EU의 입장에서는 EU가 뭐 미국으로 직접 투자한다면 EU나 미국은 비교적 회계가 투명하니까 다 알겠지만 예. EU 회원 국가가 저 어디 저거 캐리브해안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거기서 다시 또 미국으로 투자하니까 네.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또 미국도 유럽에 투자하면서 조세 피난처 경유해서 오니까 예. 그 안에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더라. 예. 그래서 몇 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예. 작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세율이 낮거나 아예 과세하지 않거나 네. 그러면서 동시에 회계가 투명성이 좀 부족하고 예. 세 번째는 조세 정보에 대한 교환 규정이 없는 지역을 이게 조세 회피와 관련된 블랙리스트다. 네. 텍스 헤이븐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이번에 예. 17개 국가나 지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요. 이게 17개 나라가 뭐 면면이 봐서 알 만한 나라 같으면 뭐 그러겠지만 예. 전혀 우리나라하고는 경쟁력이 안 되는 나라들이고 국력하고 경제력이 전혀 이게 안 되는 나라들입니다. 네. 16개 나라는 원래 조세 피난처고요. 예예. 어떻게 보면 방송용으로 적정할지 모르지만 생뚱맞게 한국만 덜렁 끼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무슨 이유가 우리나라의 법인세도 이번에 국회에서 올리고 네. 소득세 근로소득세 안 내는 분들이 한 47% 됩니다만 그래도 근로소득세 꼬박꼬박 내고 정부도 예산이 429조로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걷고 다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조항은 있기는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 지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 기업이 소득을 얻은 때부터 5년간은 100%를 감면해주고 예. 그 뒤 2년간은 50%를 감면해준다라고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조항을 이제 EU에서는 예. 그 조항을 없애라라고 한 거고 예. 우리나라는 그것은 아니다 없애고 말고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고 예. 두 번째는 거기에서 만약에 EU의 자금이 한국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 지역에 와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투명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예. EU가 언제든지 요구하면 그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예. 답변을 했다라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한국은 그 폐지를 못하겠다라고 예. 하는데 예. 그래서 여차저차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예. 꽤 시간이 되어 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독 EU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EU가 한국을 조세 피난처로 지정하려고 하는 낌새가 있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네. 어쨌든 그 과정에서 EU 집행부하고 한국 기획재정부가 소통이 원활했느냐. 이것은 좀 그렇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아, 좀 오점 같네요. 이게 만약에 김동연 부총리가 이 내용을 알고 계셨었다면 충분히 어떤 해명이라든지 설명을 더 추가를 해서 우리나라를 명단에서 뺐어야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지금 다른 나라들하고 섞여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고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EU 회원국이 네. 한국을 조세 회피처로 지정한다면 네네. EU 회원국 세법에서 예. EU 회원국이 한국에 투자할 때 각별하게 주의를 하고 까다롭게 세무 간섭을 합니다. 네. 그러면 EU의 자금이 한국에 투자를 적게 하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예. 두 번째는 예. 아까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가 있지만 네.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세제 지원 제도가 많은 나라가 바로 EU 회원국입니다. 그렇죠. 아일랜드는 특허 회사에 대해서 조세특례가 현격하고요. 네. 벨기에 같은 경우는 시갑이라고 해서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가 너무 많고 예.
네덜란드는 홀딩 컴퍼니의 조세 특례 제도가 사실 우리나라에 비해서 현격에 높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 나라는 조세 회피처 리스트에 올라가 있지 않고 예. 그것보다 훨씬 조세 혜택이 적은 한국만 떨렁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게 뭐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다스가 누구 건지 아직 확인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왜 이거 회계 제도가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조세 조건을 침해하는 것이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대응을 해야 되는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그리고 범정부조 대응을 진지하게 써야 되는 거죠. 네. 진지하게 써야 되고 EU 발표 전에 먼저 알아서 선제적으로 그러니까요. 했었더라면 하는데 정말 그 리스트 17개국 명단과 그 안에 한국을 포함되는데 한국이 너무 정말로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네. 제대로 뭐 조세 피난처나 혜택을 누리고서 당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정말 다음에 한번 또 자세히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교수님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